안녕.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읽어줄게요. 강영선 글, 신미아 그림, 웅진 타책.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숲속 사는 까마귀 아저씨는 사진 찍기 좋아해요. 커다란 사진기를 목에 걸고 다니며 마음에 드는 것은 모두 찰칵찰칵. 까마귀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죠. 까마귀 아저씨는 생각했어요. 뭘 찍을까? 누굴 찍을까? 까마귀 아저씨가 토끼를 만났죠. 토끼야, 네 눈은 동그란 구슬같이 참 예쁘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토끼는 신이 났죠. 꽃무늬 치마 입을까? 목도리를 둘러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토끼를 찍었어요. 찰칵. 다음날 까마귀 아저씨는 또 사진 찍으러 나갔죠. 뭘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사슴을 만났죠. 사슴아, 네 푸른 뾰족뾰족 왕관 같은 것이 참 멋있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사슴은 신이 났죠. 넥타이 매일까? 장화를 신을까? 까마귀 아저씨가 사슴을 찍었어요. 찰칵. 다음날 까마귀 아저씨는 또 사진 찍으러 나갔죠. 뭘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방울뱀을 만났어요. 방울뱀아, 네 몸은 반질반질 물고기 비늘같이 참 신기하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방울뱀은 신이 났죠. 뾰족 모자를 써볼까? 구슬 목걸이를 해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방울뱀을 찍었어요. 찰칵. 다음날 까마귀 아저씨는 또 사진을 찍으러 나갔죠. 뭘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까마귀 아저씨가 청설모를 만났어요. 청설모야, 네 꼬리는 엄성 등성 빗자루같이 참 재밌구나. 내가 사진 찍어줄게. 까마귀 아저씨, 잠깐만요. 청설모는 신이 났죠. 줄무늬 허리띠를 매볼까? 분홍 양말을 신어볼까? 까마귀 아저씨가 청설모를 찍었어요. 찰칵. 까마귀 아저씨는 또 생각했죠? 뭘 찍을까? 누굴 찍을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와, 멋진 사진을 찍었네요. 까마귀 아저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기 까마귀들이 신나게 놀고 있었죠? 깃털은 삐죽삐죽, 얼굴은 얼룩덜룩, 집안은 뒤죽박죽. 얘들아, 사진 찍어줄게. 아기 까마귀들은 그래도 신나게 놀기만 했죠. 찰칵. 드디어 까마귀 아저씨 집 대문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이 걸렸답니다. 아, 자연스럽게 아기 까마귀들이 놀고 있는 모습 최고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진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